반갑습니다. 디낙 TV입니다. 올해는 무늬오징어가 시즌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해도 애깅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조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항이 좋다는 말에 동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깅 고수와 초보의 조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애기의 바닥 착지 파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깅을 할때 애기가 바닥에 착지했는지를 모르면 낚시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애깅은 애기가 바닥에 착지한 다음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기가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액션을 주면 중층 이하 바닥층에 있는 무늬 오징어를 유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애기가 바닥에 착지한 것도 모르고 장시간 방치하면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으로 원줄이 밀리면서 애기를 끌고 가 이 걸림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일부러 애기를 바닥에 붙여두는 스테이 액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착지했는지 파악할 필요 없이 애기가 바닥에 닿고도 나올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가 액션을 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애기가 바닥에 닿는 순간을 파악하지 못하는 애깅 초보들이 특히 많이 하는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원줄의 텐션을 유지하는 스테이 상태와 원줄이 늘어진 채 바닥에 애기가 방치된 상태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애기의 바닥 착지 순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애긴 고수들은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바닥 걸림 때문에 떨궈 먹는 애기가 한두 개 밖에 되지 않는데 초보들은 열 개도 넘게 떨궈 먹는 이유가 바로 바닥 착지 순간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기를 캐스팅에 가라앉히는 과정이나 액션을 준 다음 다시 가라앉히는 과정 모두 일부러 스테이를 시키지 않는 한 애기가 바닥에 닿으면 최대한 빨리 액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밑걸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애기가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을 파악하는 방법은 낚싯대 끝부분의 움직임을 느끼는 방법과 수면에 뜬 원줄의 움직임을 보는 방법 그리고 시간 카운트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낚싯대 끝부분 움직임과 수면에 뜬 원줄의 움직임은 무늬오징어의 입질을 파악할 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실 애기가 바닥에 닿는 순간을 파악하는 것은 무늬오징어 입질을 파악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합니다. 애기의 바닥착지 순간을 알수 있으면 무늬오징어 입질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애깅으로 무늬오징어를 잘 낳기 위해서는 애기의 바닥착지 순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앞으로는 애기를 오래 가라앉혔다가 액션을 주기 시작하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낚싯대 끝부분으로 파악하는 방법. 애기가 바닥에 착지했는지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낚싯대 끝부분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애기를 캐스팅하거나 액션을 준 직후 여유줄을 감아드리면 애기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게감 때문에 낚싯대 끝부분이 앞쪽으로 살짝 휘게 됩니다. 애기가 가라앉는 동안에는 일정한 무게감이 전해지기 때문에 한동안 휘어진 상태를 유지하다가 애기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때까지 걸려있던 애기의 무게가 없어지기 때문에 낚싯대의 끝부분이 살짝 펴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낚싯대에 전해지는 애기 착지 순간은 감도가 좋고 무게가 가벼운 고탄성 낚싯대를 사용할 경우 손에 전해지는 무게감의 변화로도 알수 있습니다. 애기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무게감 변화를 낚싯대를 쥔 손으로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낚싯대 끝부분을 보고 있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액션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탄성 낚싯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무게감 변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기 마니아들일수록 점점 비싼 낚싯대를 선호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면에 뜬 원줄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방법 낚싯대 끝부분의 움직임으로 바닥 착지를 파악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수면에 뜬 원줄의 움직임을 보고 애기의 바닥 착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낚싯대 끝부분으로 바닥 착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줄이 팽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애기가 낚시인 쪽으로 끌려오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는 형태를 커브폴링이라고 하는데 커브폴링은 한번 캐스팅했을 때적형을 비롯한 액션을 줄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고 문이오징어가 애기를 공격할 확률이 프리폴링을 시킬 때보다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커브폴링을 시킨다고 해서 문이오징어가 애기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프리폴링을 시키는 게더 공격 확률이 높다는 게 애깅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그런데 프리폴링 테크닉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했던 원줄의 움직임 변화를 통해 애기의 바닥 착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기를 프리폴링 시키면서도 원줄의 움직임을 통해 바닥착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애기를 캐스팅하거나 액션을 준 직후에 리를 조금만 감아 어느 정도 여유줄을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원줄이 수면에 늘어진 상태에서 애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원줄의 텐션이 애기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애기는 프리폴링 상태가 됩니다. 애기가 프리폴링 되는 동안 수면에 늘어져 있던 원줄이 수면 아래로 끌려 들어가면서 점점 낚시 자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애기가 바닥에 닿으면 다가오던 원줄이 멈춥니다. 이 방법은 낚싯대 끝부분의 움직임 변화로 애기의 바닥 착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프리폴링으로 애기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입질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카운트로 바닥 착지 파악하기. 애기가 바닥에 닿았는지 알기 위해 낚싯대 끝부분이나 수면했던 원줄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낚시터마다 수심과 조류가 달라서 애기가 바닥까지 가라앉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서 매번 캐스팅을 할 때마다 또는 액션을 줄 때마다 낚싯대 끝부분을 보거나 수면했던 원줄의 움직임을 보면서 바닥 착지 순간을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애기가 가라앉는 시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바닥 착지 시간을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착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도 애깅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수 후 30초 만에 애기가 바닥에 닿았다면, 그 다음 캐스팅 때도 애기는 30초 만에 바닥에 닿을 것입니다. 따라서 속으로 시간을 카운트하면, 낚싯대 끝이나 원줄을 살피지 않고 30초가 지났을 때 바로 첫 액션을 주면 됩니다. 액션을 줘서 떠올랐던 애기가 바닥까지 다시 가라앉는 시간도 카운트로 알수 있습니다. 만약 니를 감지 않고 낚싯대에 액션만 준다면 애기가 떠오르는 최대 높이는 낚싯대 길이 이하입니다. 액션을 주면 낚싯대 길이에 팔 길이를 더한 만큼 애기가 끌려오며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애기는 수직뿐 아니라 수평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애기가 떠오르는 수직적인 높이는 낚싯대 길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아무리 여러 번 낚싯대를 흔들어도 리를 감지 않는다면 애기가 떠오르는 높이는 낚싯대 길이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낚싯대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액션을 주면 낚싯대 길이 정도, 낚싯대를 들어 올려 수평 정도부터 액션을 줬다면 낚싯대 길이보다 적게 애기가 떠오릅니다. 만약 8.6피트 낚싯대로 침강 속도가 1m에 4초인 베이직 타입 애기에 액션을 준다면 애기는 낚싯대 길이인 2.6m 정도 떠올랐다 가라앉기 때문에 10.5초 정도가 지나면 바닥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원줄의 저항과 조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라앉는 시간은 이보다 조금 긴 13에서 15초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침강 속도가 1m에 7초인 셸로우 타입 애기를 사용한다면 계산상으로는 17초 정도가 지나면 바닥에 닿아야 하지만 원줄과 조류의 영향 때문에 실제로는 20에서 25초가 걸리게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한번 액션을 줄때 애기가 떠오르는 높이는 내가 사용하는 낚싯대 길이 정도고 애기가 가라앉는 시간은 원래 속도보다 베이직 타입 애기는 2에서 5초 정도 셀로우 타입 애기는 3에서 8초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낚싯대를 채면서 릴을 감는 하이피치 숏저킹 같은 액션을 준다면 애기가 떠오르는 높이는 좀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음 몇 번만 액션이후 아기가 바닥까지 가라앉는 폴링 시간을 카운트하면 그 다음부터는 낚싯대 끝이나 원줄을 보지 않고도 대략적인 바닥 착지 시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리 부드러울수록 바닥 착지 파악 쉬워. 문요징어 애깅 전용대라도 컨셉에 따라 초리 부분의 힘세가 다른 제품이 많습니다. 만약 애기의 바닥 착지를 잘 느끼지 못하겠다면. 초리 부분은 휜새가 더 낭창거리는 낚싯대를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초리가 부드러울수록 애기가 가라앉는 동안 더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순간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애깅 전용 낚싯대가 있다면 이 기회에 초리가 낭창거리는 새 낚싯대를 하나 더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 갖고 있는 낚싯대보다 길이가 짧은 낚싯대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낚싯대는 캐스팅 거리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선상에서 캐스팅 게임을 할 때는 유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애기의 바닥 착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새 낚싯대를 구매할 때 현재 애기인 때보다 짧은 제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선상 캐스팅 게임을 하기 위해 새 낚싯대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이중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딥 타입 애기로 감각 익히기 연습. 가라앉는 속도가 빠른 애기일수록 침력이 높아서 초리대에 전해지는 무게가 증가합니다. 침력이 높은 애기를 사용하면 초리대가 좀더 많이 휘어지고 수면했던 원줄이 끌려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착지 순간을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물론 애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입질 확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바닥 착지 순간을 파악하기 위한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애기 경험이 적은 입문자라면 딥 타입 애기로 낚시를 시작해 감각을 익히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다음부터는 베이직 타입 애기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문늬 오징어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옆바람은 극복하는 게 최선. 애기가 바닥에 닿았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옆바람입니다. 바람이 옆으로 불면 원줄이 날려서 크게 부풀기 때문에 낚싯대 끝부분으로 바닥 착지를 느낄 수 없게 되고 수면했던 원줄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옆바람을 타지 않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바람에 날린 원줄을 최대한 빨리 수면에 착수시키면서 빠르게 릴을 감아 원줄이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수면에 뜨도록 만든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원줄을 감아들이면 액션을 줄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바람에 날려 공중에 떠있던 원줄을 수면에 착수시키면 그 이후부터는 수면으로부터 점점 가라앉는 원줄의 움직임을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애기가 바닥에 닿는 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낚시자리 옆으로 공간이 넓다면 옆바람을 이용해 오히려 더 넓은 범위를 공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옆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애기를 던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안선으로부터 먼 거리는 공략할 수 없겠지만 애기가 바람을 타고 훨씬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해안선 가까이 있던 무늬 오징어를 강범위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깅 초보 탈출의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애기의 바닥 착지 파악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어목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